patiently waiting on my dreams to come true, hoping and praying one day that they do. And now for my next number, I'd like to return to the classics. Perhaps the most famous classic in all the world of music. World of music. World of music.교회 테스팅은 저희 크리스탈 와인 그룹에서 1년에 딱 한 번 주최하는 테스팅인데요. 저희가 수입하는 모든 와인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장이부비조부터 시작해서 뭐 자크살로, 사바, 에마뉘엘 브로쉐 등 저희의 모든 와인들을 테스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와인에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Back to the Basic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와인에 집중을 해서 오로지 와인만 제대로 테스팅하자는 의미에서 Back to the Basic이라는 슬로건을 짓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저희 서플라이어들이 한국에 들어오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악리지로, 그 다음 본드, 그 다음에 RX그룹 그렇게 해서 뭐 2화까지 해서 4개의 서플라이어가 한국을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많은 팬들과 함께 직접 테스팅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초대하는 인원도 훨씬 많아졌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600명을 초대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600분을 모시고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와인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와인들을 테스팅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제가 크리스탈 와인에 들어온 게 2013년이에요. 13년에 들어와서 1년에 뭐 한 3번 정도 이제 프랑스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제가 직접 열심히 다니면서 하루에 뭐 1000km도 운전을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테스팅을 해서 새로운 와인들을 발굴을 하고 그런 와인들을 이제 한국에 소개하고 싶어서 저희가 수입을 하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다 제 자식 같은 와인이기 때문에 모든 와인들을 다 맛있게 즐겨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크리스탈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인기가 많다고 해서 더 높은 마진을 뭐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동일한 마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일부 와인들은 해외가보다 비쌀 수도 있지만 또 일부 와인들은 현지가보다 저렴할 수도 있고 제가 크리스탈 와인에 오게 된 계기도 저희 파운더이신 그 강호준 대표님께서 회사에 마진을 남기기보다는 와인의 문화를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 회사를 오게 됐는데요. 저의 미션이 그래서 이제 와인의 문화를 만들고 이제 와인을 제대로 소개하자는 게 저의 미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좋은 의견은 귀담아 새기고 앞만 보고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맥주를 마셨을 때 기억이 어땠냐? 그러면 뭐 맛이 없었다부터 시작해 소주도 쓰고 뭐 맛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아우 소주가 달죠. 비 오면 소주 생각나죠. 비 오면 뭐 삼겹살에 소주 한잔 생각나죠. 하는 것처럼 오늘 비가 온다. 비 오니까 오늘 샴페인 한잔 해야지. 이제 가을이 되면 아 네비올로의 계절이구나. 피노노아의 계절이구나. 봄에는 아 이제 야외로 나갈 수 있으니 우리 샴페인을 마십시다. 그런 것처럼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 세간 속에 녹아들다 보면 와인 자체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고가의 와인들보다는 그냥 편하게 다가가실 수 있는 와인들부터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나 아니면 마트라든지 그런 데 가셔서 저렴한 와인부터 자주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자주 드시다가 보면 어느새 입안에 촥 와인이 감기실 때가 생길 건데요. 그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와인을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부터 공부하셔도 안 늦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아톰이자 크리스탈 와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진귀한 와인들을 한 자리에서 테이스팅하게 해줄 수 있는 크리스탈 와인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와인 정말 잘 마시고 갑니다. 너무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왔는데요. 진짜 이 와인의 세계에 대해서 좀 빠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처음 방문이었는데요. 네, 여러 좋은 와인 많이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탈 와인 그룹의 이런 규모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자리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는데 크리스탈 와인 그룹에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